경찰이 경남 양산의 한 원룸에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건지 A씨는 16년 전인 2008년 10월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했습니다. 실종됐던 동거녀 C씨는 지난달 이들이 거주했던 옥탑방 베란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건물 누수공사 작업 도중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살인을 저질렀고 시신은 벽돌을 쌓아 시멘트를 부어 숨겼다고 털어놨습니다. 범행 뒤에도 8년여 동안 같은 집에서 살던 A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 공간이 입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이 은닉 공간은 비트 공간과 연계를 해서 거의 비트 공간처럼 똑같이 위장을 해놓았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지 3년이 지난 2011년 실종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헤어졌다고 주장했고 증거가 없어 참고인 조사에 그쳤습니다. 결국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공소시효가 7년인 사체 은닉 혐의는 적용이 어려워져 살인 혐의만을 적용해 A씨를 구속한 가운데 범행 경위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